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전에는 국내외 31개 기관이 출품한 가야 문화재 2,600여 점이 총망라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아주 색다른 유물이 지금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냥 돌더미 같지만 2000년도 더 된 아주 희귀한 탑이라고 하는데요. 이 탑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그 비밀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어떤 유물이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가. 네.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유물인지 소개를 좀 먼저 좀 해주세요. 특별전 가보면 뭔가 돌더미가 이렇게 있어갖고 이게 뭐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게 유물이야 하라고 할 것 같은데 네. 겉으로 보기에는 뭐 6층짜리 돌무더기 같아요. 근데 이게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인 그 파사 석탑이라는 건데요. 원래는 김해 그 허황우릉 그러니까 김수로 왕릉 비죠. 왕비죠. 왕비릉이 옆에 그 보호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네. 박물관 측에서 이 특별전 전시도 할 겸 그다음에 성분 분석도 할 겸해서 고려대 산학협력단 거기에 이제 돌 재질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돌은 염납석 이게 되게 발음이 어렵습니다. 염납석 성분을 포함한 사암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암이라는 게 사실은 모래 같은 것이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무르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문제는 이런 뭐 전문적인 뭐 사암이다 뭐다를 떠나서 이 암석이 한반도에는 존재하지 않은 돌이다라는 걸로 이제 잠정 결정이 결론이 나왔죠. 그럼 어디서 왔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파사석탑이라고 하는 게 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가 현능한다라는 의미의 범어를 갖다가 이제 한자어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부서졌다 뭐 이런 의미로 포함하는 건가 했더니 파사 이런 예. 근데 훨씬 더 심오한 예. 뜻이 심오한 숨겨져 뜻이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물이니까 네. 파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파괴 파괴하지 않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예. 약간 한계는 있어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보니까 한반도에는 산출되는 지역이 없다라는 거고 이제 그 해외에서는 일본의 동부라든지 예. 중국의 동남부 푸젠성이나 뭐 저장성, 복권성이나 뭐 절강성이라고 하는 데죠. 네. 그다음에 베트남의 북부 지역 이런 데서 난다고 하는데 이 파사석탑을 보면 또 붉은 빛이 좀 납니다. 그거는 뭐냐면 200도에서 300도 되는 뜨거운 물이 돌 틈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변질이 돼갖고 이렇게 색깔이 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없는 굉장히 특이한 석재로 만든 석탑이다. 이제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예. 그럼 이 석탑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 아직까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지만 이제 네.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되게 뭐 이상하잖아요. 왜 네. 우리나라에 없는 게 왜 왔을까라는데 사실 이련 스님이 쓴 상국유사에 보면 고려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김해의 파사석탑은 금강가야 시조 수로왕의 부인인 허황후 황옥이 기원 후 48년 서역의 아유타국에서 실고 온 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2000년도 더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허황옥이라고 하는 분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담고 있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연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삼국유사를 보면 하나의 드라마 같은 뭐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기원후 48년 5월에 그 아유타국 임금 부부가 이제 공주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어제 그 천재께서 이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가락국왕 김수로가 이 하늘이 내린 임금인데 아직 배필을 정하지 않았다더라. 천재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 그 딸을 공주를 그 배필을 삼아서 시집 보내라라고 이제 했으니까 공주 너는 빨리 가서 준비하고 지금 빨리 가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 그 예나 지금이나 예.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현몽이 있든 뭐든 간에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빨리 짐 싸. 가. 그렇게 이영 빨리. 뭐 아무도 생명부지잖아요. 얼마나 공지 입장에서 좀 황당하겠어요. 황당하죠. 요즘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공주는 또 얘기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군말 없이 이게 한
20여 명의 시종을 데리고 네. 가락국행 배를 탔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또 뭐 갖가지 무슨 화려한 비단 뭐 의상 금은 주옥 구슬로 된 장신구 이런 거를 잔뜩 실었는데 이건 아마 부모가 이제 생명부지에 이역말리 남자한테 시집 가니까 혼수품으로 이제 마련해 줬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가락국행 배를 탔는데 이게 네. 뭐 파도 신의 노여움 그러니까 거센 풍랑이죠. 네. 그것 때문에 한치도 이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자취지정을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것을 가져가라 했는데 그 가져간 거 이것이 바로 파사석탑이었다는 거죠. 아버지 떠나고 싶은데 네. 배가 안 나가네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아유 그래 그러면 가지 마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가라고 또 이렇게 다시 파사석탑을 실어서 네. 이제 가라 네.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파사석탑에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담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작 그래서 이제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거고 그래서 두 달 정도 이제 항해를 끝에 이제 공주를 태운 배가 가락국 금관 김해 앞바다까지 왔는데 그 시각 가락국에서도 이제 되게 운명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마침 가락국 수로왕이 그 구관이라 그래서 이제 당시에 토착 세력 아홉 부족이 있었습니다. 네. 그 아홉 부족이 이제 아 우리가 우리 딸 중에서 한번 이제 저 배필 이제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이 수로왕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나한테는 하늘이 점지해진 부모 신부가 있고 그 신부가 지금 오고 있어 하면서 포구에 내려가서 이제 그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고 굉장히 멋있는 한 편의 이제 드라마나 스토리가 딱 만들어지는데요. 삼국유사 없었으면 참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주가 딱 도착을 하니까 네. 수로왕이 또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공주를 모셔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공주가 뭐라 그랬냐면 신하들한테 호통을 쳤다 그럽니다. 아니 당신들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신들 알고 믿고 따라가겠냐라고 그냥 쫓아냈다고 하죠. 그럼 신랑이 와라? 그렇죠. 아니 프로포즈도 안 하고 무슨 뭐 날 데려갈 거야 뭐 날 뭘로 보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누구 뭐라 그러냐면 가락국에 시집 온 허황옥 세력도 만만치 않은 세력이었다라고 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한 20명을 딸려서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 굉장히 그 신화적인 요소를 표현하면서도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으면 이제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수로왕이 되게 당당하고 당찬 그 공주의 그 요구에 이제 찔끔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겠죠. 직접 가셔서 이제 또 이렇게 했는데 그제서야 이제 공주가 수로왕의 손을 잡고 하니까 수로왕이 또 임시 궁궐을 마련하고 2박 3일간의 달콤한 또 신혼여행을 이제 마치고 그제서야 이제 대궐로 돌아왔다. 이런 그 삼국유사 이야기가 있죠. 근데 파사석탑이 진짜 그때 그 싣고 갔던 돌인지 아닌지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참 쉽지는 네, 않겠지만 네. 네. 그래도 신화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네. 파사석탑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신화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아유타구군 발음이 어려워요. 인도에 있다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설이 분분하죠. 그래서 뭐 북인도 겐지즈강 지류 사라요강 유역의 아요디아라는 견해가 유력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뭐 남인도설도 등장을 하고 또는 그 허황후 황옥이 북인도 아요디아 출신인 건 맞는데 직접 가락국으로 온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사천성, 쓰천성이라고 하지만 네. 보주, 그러니까 지금은 안악현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를 경유해서 왔다는 주장도 김병모 한양대 지금 명예교수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에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를 다 거쳤을 가능성도 있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그 김해에 있는 그 김수로 왕비릉 네. 아까 얘기했던 허황우릉을 보면 그 인조 때 그러니까 조선조 인조 때 새겨진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가락국 수로왕비 보주태우 허시릉이라는 명문이 있어요. 보주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김병모 교수가 실제로 중국 현지 답사를 갔더니 안악현이라는 데 그 옛 보주라는 데거든요. 거기 보니까 허시 집성촌이 있고 운물과 큰버에 새겨진 기록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기원후 1세기 초에 허황옥이라는 소녀가 있고 용모가 수려하고 지략이 뛰어났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최근에 김해 그 네. 방송 촬영 때문에 한번 최근에 갔었는데요. 확인했더니 김해 그 허황우릉 입구에 보면 남릉 정문이 있거든요. 현판을 네. 쫙 보니까 쌍어문이라 그래서 이게 물고기가 두 개 이렇게 딱 맛보고 있는 그런 그 무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안악현 중국에도 허시 집성촌의 사당 현판에서도 그 어떤 쌍어문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걸 김병모 교수가 이제 확인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 아직은 뭐 이렇게 정립되지는 않은 거네요. 정립되지는 않았죠. 아, 그러니까 예. 북인도일 수도 있고 중국 수천성 쪽이었을 예.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먼 곳이면 틀림이 네. 없는데 네. 거기서 어쩌다가 가락구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이제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다라는 걸 설을 따르면 그 원래는 아유디아 출신인데 네. 그 기원전 70년쯤에 이제 대월지라는 지금의 그 투르크족 세력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거죠. 허황옥 세력이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천성 보주 쪽으로 이제 쫓겨났는데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기원후 47년 정도에 그 허씨가 일으킨 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패를 하고 그 일부 세력의 일부인 허황후 황옥 일행이 가락구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뭐 이런 김병모 교수의 주장 말고도 어떤 사람은 뭐 2, 3세기경에 인도에서 표류한 상인계통 여인이 아니냐 또 혹은 뭐 인도 일본 열도에서 돌아온 가락구 왕녀다 혹은 뭐 낙랑에서 온 이민족이다 혹은 뭐 수시로 왕래한 상인 집단과 관련된 여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아직까지 있죠. 아, 그런데 우리는 인도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이렇게 딱 아마도 인도가 되게 유력하다고 봐야죠. 어쨌든 아. 삼국유사 나왔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삼국유사에 만약에 이런 그 신화 내용이 된 이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풍부한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을 예. 것 같아요. 그게 원래 그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가락구기가 어떤 거냐면. 고려의 문종 때, 그러니까 11세기거든요. 네. 그때 그 연간에 살았던 김해부사격이에요. 그 김해부사인데 이름이 뭐 문인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편찬한 가락국기 본기를 요약한 것이다라고 이런 스님이 분명히 거기다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님은 이 삼국유사를 그냥 책상머리에만 거서만 뭐 쓰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장을 답사해서 그 지역의 전승 전래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사실 자세하게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대 역사에서 삼국사기는 정사라고 얘기하고 네. 삼국유사는 정사라고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유사는 현장 답사를 통한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가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궁중에서 그냥 역사적인 사실만 토대로 편찬한 정사인 삼국사기와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삼국 유사만의 멋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육당 최남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중에서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자기는 유사를 택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선의 생활과 문화의 원류 원형이 삼국유사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스님이 직접 가가지고 어떤 문화재 있다 그래 거기에 네. 뭐 무슨 그 신화든 무슨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볼까? 네. 그러니까 발로 뛰어가면서 취재기를 담은 기자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네, 삼국유사라는 네.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사석탑 모습도 이런 스님이 직접 표현한 게 있거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탑은 모가 사면으로 나 있고 5층이고 그 조각이 매우 특이하고 돌에 미세한 붉은 반점 색깔이 있고 그 돌질은 무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럼 요즘 고려대 아까 분석 한 결과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700년 전에 이런 스님이 친견한 내용의 소감문하고 고려대 산악 협력단 분석하고 비슷한 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돌이다. 돌이 무르다. 이런 거 전부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전 스님이 가가지고 네. 직접 답사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하고 네. 지금 현대에 온 과학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확인한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정말 대단한 책이다.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 네. 그 허황후가 파사석탑을 가져왔다면 아까 파사석탑도 네. 이제 불교 용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네.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게 기원 후 48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그때는 가락국에 불교가 도입됐던 시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헷갈리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네. 삼국유사를 보면 삼국의 불교 도입 시기를 보면 고구려의 경우는 뭐 372년에 375년, 백제는 뭐 384년, 신라는 뭐 이 눌지왕 연간이니까 5세기 초중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지금도 수능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불교 도입 시기를 네.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은 가해 불교가 도입됐다는 가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허황후가 이제 도입하는데 네. 기여를 했다 그러면. 그러면은 고구려 백제보다 한 3,400년 정도 도입 시기가 앞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유사의 파사석탑 부분을 불신하는 연구자들이 있는 건데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전래와 도입은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전해진 시기하고 네.
정식으로 불교를 믿고 도입된 시기는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쓴 파사석답 관련 발언을 보면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기록이 돼 있어요. 허황후가 파사석답을 갖고 왔지만 그 당시에 해동에서는 불교를 믿지를 않아서 가락국 봉기에도 절을 세웠다는 기록은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책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 네. 그 석굴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불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 헬레니즘 문화 영향 받은 예, 것이다. 예, 그럼 뭐 그럴 수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결국 예. 불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거다. 이렇게 예. 또 역사적으로 분석하시는 예. 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또 그렇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에 기독교가 도입이 됐느냐? 그렇지 않죠. 예, 예. 그거하고는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러면 당시 백성들은 불교를 믿지는 않았다. 이런 결론이. 그렇죠. 일견 스님의 얘기에 따르면 석탑은 갖고 왔지만 당시 사람들은 불교를 안 믿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건 일견 스님이 가서 이제 직접 보고 이제 들은 얘기죠. 근데 다른 이야기도 있죠. 뭔 이야기냐면 허황후가 배에 실은 것은 석탑이라기 하기보다는 배의 전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실은 이른바 평형석이다. 라는 그런 또 주장이 있죠. 아, 배의 균형을 잡는 데 쓰는 네, 네. 그런 돌로 싣고 왔던데 네, 네. 그걸 가지고 탑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삼국유사의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허황후를 태운 배가 거센 풍랑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부모가 딱 갖다 준 게 이제 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돌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덕분에 두 달 만에 그 무사히 또 항해를 마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일종의 그 파사석탑은 혼수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처음부터 파사석답을 혼수품으로 실었다 그러면 가락굽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 기록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금수 능나 의상필단 금은주어 구슬장신구만 나와 있는 거여서 결국 허황후가 갖고 온 것은 합리적인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그 평형석으로 쓰인 인도산 돌이었지 않겠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런 추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연 스님이 남긴 기록을 보면 네. 가락국에 불교를 도입하고 사찰을 세운 시기가 한 452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원래는 평형석이었다가 가야 백성들이 불교를 믿게 되면서 언젠간지는 모르지만 불탑으로 이제 조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네.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 아까 얘기했듯이 허황후가 갖고 왔을 때는 불교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가락국 제8대 임금인 질지왕 2년 452년에 이르러서 절을 세웠고 오늘날까지 외를 진압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스님이 뭐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쓰시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죠. 뭐 남기신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48년이니 452년이니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 답사 후에 소감하는 시를 남겼 소감시를 남겼어요. 뭐라 그러냐면 네. 석탑을 실은 붉은 돛대 깃발도 가벼운데 실령께 빌어서 험한 물결을 헤쳐왔다. 어찌 다만 허황후만 도와서 건넜을 뿐이겠는가. 이 탑은 천년 동안 남쪽에 왜 침략을 막았다 이런 거죠. 아 근데 파사석탑이 네. 그러면 돌만 쌓아 올린 건가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뭐 탑 같은 형태로 네, 네. 가공을 하거나 거기에 뭐 나무를 덧대서 지붕을 만든다거나 뭐 네. 이렇게까지 한 건가요? 그게 이제 그 최근에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남아 있는 파사석탑은 약 그 고려시대 거라는 거예요. 그 언제 그 전에 언제 탑으로 조성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 고려시대 때 뭐 개축을 했거나 아니면 따로 뭐 또 조각을 했거나 그 조각한 흔적이 남아있고요. 네. 목조 건축을 보면 왜 공포라 그래갖고 이렇게 장식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장식을 한 흠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네모난 듯한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냐 탑으로 이런 네. 분석이 가능한 거죠. 아 그러면은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돌무더기 쌓아놓은 것처럼 좀 넓적한 돌을 그냥 이렇게 올려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그 후대인지는 언제인지 네.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탑 형태로 진짜 가공까지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바둑판 모양을 이렇게 탁탁 쌓아놨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탑이 지금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많이 훼손이 된 건가요? 훼손됐죠. 그게 왜냐하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그게 괜히 효염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파도를 만나거나 그러면 효염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만지고 뭐 돌가루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됐는데요.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천년 동안 일연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남쪽 외의 침략을 막은 신앙의 매개체였다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의미심장한데요. 이 석탑이 사실은 가야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신라 고려에 오면서도 어떻게 보면 나라의 안녕을 비는 굉장히 믿음의 상징 탑이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뭐 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돌무더기를 그러니까 돌을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역사적인 네. 사실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고 네. 그 이후에 민간 신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1200년 동안에 전승된 기록을 이런 스님이 썼잖아요. 의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중앙박물관 한번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12월 17일